이거 사러 갈 때 봉구 자루 하나 싣고 갔었어. 싣고 다 갔으니까. 손주들까지 싸그리. 가가지고서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금방 다 식구들이 혹해갖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샀다는 거야. 삼촌이랑 나만 찬성했지. 아버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거 사다가니 6만 이건 천민만 그 시사 시내 고속 하다 보니까 난리 난 거야. 왜요? 냄새가 나잖아. 막 연기 나고 냄새 나오니까. 값비싼 고철 취급을 받다가 이제야 비로소 때를 만났다. 굽기도 적당하고 불향도 잘 배웠다. 과연 프로의 솜씨. 아무래도 뭐 많이 먹죠. 많이 먹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도 많이 먹으니까 고기랑 회랑 고르라고 하면 저는 회를 고릅니다. 그래도 아는 맛은 못 참는 법. 잘 익었어요? 아우 예. 엄청 부드럽네요. 걸어가면 힘들어. 할머니는 오늘도 특급 행차. 좋으셔? 응. 동기야. 할머니 좋대. 왜 제가 안 할머니? 야, 너 할머니 팍팍 업어라. 아, 박공기 같은 자주 업어달라 그래. 선뜻 등을 내주는 손자들이 할머니 인생의 가장 큰 자랑. 형 마시죠. 김밥이 어때? 편해? 네. 아이고 편해. 어머, 색상 안 거리 이 정도 걸어오려면 올 때 힘들어. 손자가 혼났지. 무거워서. 아이고, 날씬하진 않은데. 고기를 굽고 나르고 정신없이 바쁜 홍규 씨는 이 상황이 좀 못마땅하다. 아직 안 되는 거구나. 할머니 옆에만 붙어있지 말고 이거 좀 뜯고 가위질도 좀 하고 할머니 앞에만 보이면 되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완전 배짱이라니까 배짱. 정말 얄미운 배짱이 같다. 장사는 잘해 안 엉기는 게. 하지만 식구들이 꼽는 최강 배짱이는 할머니 아들 완수 씨. 어느 고기 먹으라. 나고는 얼른. 장사해야 한다고? 야구 보고 있어. 한껏 먹고 가요. 야구 보고 있어. 야구 보느라고. 야구 보느라고 그래. 야구 보느라고 그래. 그 거짓말 좀 작작이야. 야구 보느라고. 얼른 먹고 가. 거짓말 하지 마라. 아들 손자가 양쪽으로 보필하는 행복한 저녁. 그죠? 우리 할머니 복 받은 할머니 맞지? 명숙 씨에겐 엄한 시어머니였지만 손자들에겐 마냥 달콤했던 할머니였다. 귀한 아들까지 입장했으니 이제 안심하고 식사를 시작한다. 며느린 시어머니를 챙기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챙긴다. 완수 씨는 꿋꿋하게 유아 독존. 어머니와 아내 그 누구에게도 살가운 표현이 없다. 평생 한 번이라도 싸준 적 있어요? 아유 그럼. 진짜요? 그럼. 한 번도 못 봤는데? 아이고 얼마나 잘 싸주는데. 아니 그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내 기억에. 한 번도. 잘 싸주지. 이거 제일 맛있는 거라면 업진 살이. 이게 제일 자식들 압박에 없던 눈치가 다 생겼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더 맛있다고. 자꾸만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 이런 날은 고이 간직해두면 좋겠다.